정규 표현 시계는 몇 개의 메타 문자가 있습니다. 메타 문자는 원래 그 문자가 가진 뜻이 아닌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문자인데요. 즉, 정규 표현 시계에서 이 문자를 사용하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어 해당 의미의 문자를 찾아줍니다. 왼쪽에 있는 스크립트로 다양한 정규 표현 시계 메타 문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볼 텐데요.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 텍스트 에디터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Ctrl H를 눌러서 찾기 바꾸기 창을 켜주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R을 빈칸으로 바꾸어서 삭제를 해줄 텐데요. 이 역슬래시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슬래시와는 다른 문자로 키보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엔터키 주변에 있습니다. 노트패드 ++에서는 이렇게 원화 표시로 보이고 교환에서는 슬래시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폰트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두 개가 같은 것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슬래시 R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삭제하는지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R을 빈칸으로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세 곳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텍스트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볼수 있죠.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불리언입니다. 이 불리언은 또는 혹은 즉 or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스크립트에서 Ctrl F를 눌러서 나의 그리고 불리언 너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나의 그리고 너의가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괄호는 그룹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양한 메타 문자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룹에 대한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자주 함께 사용되는 불리언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를 눌러서 찾기 창을 켜고 괄호 안에 나, 불리언, 너, 불리언, 그, 그리고 괄호 닫고 고의를 적으면 지금 나 또는 너 또는 그가 붙어 있는 의를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나의, 너의, 그의가 찾아집니다. 마침표는 공백을 포함한 모든 문자인데요. 한번 스크립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마침표를 찾아보면, 공백을 포함한 모든 문자가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는 0개 혹은 1개를 뜻합니다. 스크립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trl F 눌러서 찾기 창을 켜고, 인생, 마침표, 물음표 띄고 기억한다. 이것은 인생, 그리고 공백을 포함한 어떤 문자가 0개 혹은 1개 있고 띄어쓰기 기억한다 를 찾아라 라는 것이고 찾아보면 인생을 띄고 기억한다, 인생 띄고 기억한다가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개 이상을 뜻하는 별표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마침표, 별표, 띄고 기억한다. 이러면 인생, 어떤 문자, 공백을 포함한 어떤 문자가 0개 혹은
0개 이상이 있고 띄어쓰기 기억한다를 찾아라 이고요. 찾아보면 인생을 띄고 기억한다, 인생 띄고 블라블라블라 기억한다, 그리고 인생 띄고 기억한다가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 기억한다처럼 인생 뒤에 아무런 문자가 없는 문장이 아니라 인생 뒤에 반드시 어떠한 문자가 있는 문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한개 이상을 뜻하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인생 마침표 플러스 띄고 기억한다 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생 뒤에 어떠한 문자, 공백을 포함한 어떤 문자가 한개 이상이 무조건 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있고 기억한다 라는 것을 찾아라라는 뜻이고, 찾아보면 인생을 기억한다, 인생 첫 순간을 블라블라 기억한다, 이렇게 두 개가 찾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없거나 한 개를 뜻하는 것은 물음표, 그리고 0개 이상을 뜻하는 것은 별표, 그리고 한개 이상을 뜻하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중괄호는 앞에 문자가 몇번 일치하는지 그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괄호 앞에 이렇게 찾고 싶은 문자를 적고, 중괄호 안에 최소 몇번 이상, 그리고 최대 몇 번이야로 일치하는지를 적으면 되는데요. 말보다 실습이 더 쉬우므로 스크립트 통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생, 그리고 중괄호, 그리고 한번 이상, 세번 이하를 찾아보면 생이 한번 쓰인 것과 두번 쓰인 것이 찾아집니다. 최대 3회까지를 찾아달라라고 했으니까 스크립트에 생생생이 있었으면 그것 또한 찾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최소값만 이렇게 적어주면 최소 n번 이상 일치하는 값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생을 최소 2번 이상인 것을 찾아달라 해서 찾으면 이렇게 생이 2번 나와 있는 것만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n번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중괄호 안에 원하는 값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생이 정확하게 두번 나와 있는 생생이 찾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스크립트로 문자 범위를 나타내는 정규 표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텍스트 에디터에 붙여넣기 하고 Ctrl H를 눌러서 역슬래시 R을 빈칸으로 바꾸어서 모두 삭제해 줍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대괄호는 범위 안에 모든 문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 안에 하이픈을 넣어서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반면에 이 대괄호 안에 맨 앞에 캐럿, 삿갓 모양, 네, 캐럿을 적어주면 범위 안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킵니다.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알파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을 찾으려면 대괄호 안에 영문은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영문 A에서 Z까지
그리고 소문자 A에서 Z까지를 찾으면 모든 영어 문자가 모두 찾아지게 됩니다. 보시면 영어 대문자, 소문자 모두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대문자만 찾으려면 대괄호 안에 영어 대문자 A에서 Z까지만 적어주면 영어 대문자만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소문자도 찾아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찾기 창에서 대소문자 구분을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 주어야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괄호 안에 맨 앞에 사깟, 캐럿을 넣으면 범위 안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찾아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영어 대문자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명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면 영어 대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뜻하는 것은 대괄호 안에 0에서 9까지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해서 대문자 안에 모든 숫자. 숫자는 0에서 9까지니까 0-9로 해서 찾으면 모든 숫자가 찾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숫자가 4개. 지금 보면 2003은 숫자가 4개죠. 이 2003을 찾는 정규 표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9까지의 모든 숫자, 그리고 중괄호, 를 이용해서 숫자가 4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인 것을 찾으면 숫자가 4개인 것을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몇월 며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스크립트를 유심히 보시면 4월 05일처럼 한 자릿수는 0을 뺄 수도 있고 0을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개 이상을 뜻하는 플러스를 이용해서 0-9 월 그리고 띄고 0-9, 1. 근데 숫자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다. 그러면 한개 이상을 뜻하는 플러스를 사용해서 검색하시면 몇월 며칠인지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찾을 때는 대괄호 안에 가, 하이픈, 힉을 찾으면 제일 처음인 가부터 가장 마지막 힉까지 완전한 한글 전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히읗, 히읗히읗히읗 혹은 키읗키읗키읗 혹은 유유유 같은 모음 혹은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한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음만으로 혹은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모든 한글을 찾을 때에는 대괄호 안에 자음과 모음 범위를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 대소문자 구분 없이 알파벳을 찾으려면 어떻게 했었죠? 네. 이렇게 영문 대문자 A에서 Z, 소문자 A에서 Z까지로 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을 포함한 모든 한글을 찾을 때는 가, 다시, 히읗, 아, 다시, 히읗, 가, 다시, 힉을 쓰면 됩니다. 스크립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에서 대괄호를 하고 우선 완전한 한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히읗까지 찾으면 자음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지 않고 완전한 한글만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읗을 포함하기 위해서 모음과 자음도 범위도 함께 써주도록 할게요. 가, 기읍에서 히읗까지 그리고 아에서 이까지를 추가해서 써주시면 히읗도 같이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는 정규 표현식으로 한일 하이픈 불을유 어찌기 하이픈 충실할 롱으로 찾으면 되는데 이걸 복사 그리고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에서 붙여넣기 했을 때 폰트 문제로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찾아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생이 잘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 문자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이픈이 두 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종 플랫폼에서 한자 정규 표현식 을 찾아보면 이렇게 한일에서 불을 유라고도 써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찾아지는데 이 정규식은 한중일 호환용 한자가 포함되지 않아서 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많은 한자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메타 문자가 이렇게 하이픈이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이픈이 두 개가 들어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정규표현식의 메타문자를 살펴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스케이프용 문자인 역슬래시와 관련된 정규표현식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슬래시는 앞서 배운 메타문자들과 만나면 더 이상 그것이 메타문자가 아니도록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크립트가 또 변경됐으니까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한 후에 Ctrl H를 누르고 역슬래시 R를 빈칸으로 바꿔서 삭제를 합니다. 정규표현식 살펴보기 첫 번째 장에서 마침표를 저희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마침표를 한번 찾아보면 네, 마침표는 공백을 포함한 모든 문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의 마침표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스케이프용 문자인 역슬래시를 붙여주면 뒤에 있는 이 마침표, 메타문자가 메타문자에서 벗어나서 문자 그대로의 마침표를 찾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면 마침표가 찾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스크립트에 15-17시경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15-17처럼 숫자와 1번 문자가 함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숫자가 한 개 이상이니 플러스 그리고 1번 문자 하이픈을
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 하이프는 메타문자로 범위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메타문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역슬러시를 쓰고, 그리고 하이픈을 쓴 다음, 17시경을 다시 찾아야 하니까, 숫자 0에서 9까지, 그리고 1개 이상을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찾아보면, 15에서 17이 잘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슬래시 t는 탭문자를 나타내는데 tsv, 즉 탭으로 분리된 데이터 형식에서는 각 열간 구분자를 탭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역슬래시 t는 행이 나누어져 있는데 행을 탭으로 변경하거나 탭을 행으로 변경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우 자주 쓰입니다. 변경하는 실습은 다음 챕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한번 역슬래시 t를 찾아볼까요? 역슬래시 t를 찾으면 네,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탭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을 나누는 계획문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엔터키는 어떠한 메타문자로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역슬래시 n과 역슬래시 r입니다.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Ctrl H를 눌러서 바꾸기 창을 켠 후에 역슬래시 n을 빈칸으로 모두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계행이 사라지고 하나의 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rl Z를 눌러서 이전 텍스트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에는 Ctrl F를 눌러서 역슬래시 R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도 찾기지 않는데 저희가 역슬래시 r은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하자마자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슬래시 n과 역슬래시 r 두 가지는 둘다 행을 나누는 계획문자인데 이두 개의 차이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슬래시 소문자 d는 모든 숫자를 나타내는 대괄호 안에 0-9라는 정규 표현식과 동일한 건데 워낙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좀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역슬래시 대문자 D는 대괄호 안에 캐럿, 그 다음에 숫자 0에서 9처럼 숫자 제외한 모든 문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두 개를 한번 스크립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Ctrl F를 눌러서 찾기 창을 켠 후에 역슬래시 소문자 D를 찾으면 아까 이거는 모든 숫자를 나타내는 대괄호하고 0-9까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숫자가 찾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보면 숫자가 잘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Ctrl F를 눌러서 역슬래시 대문자 D. 요거는 아까 대괄호 안에 캐럿이 들어있고 0-9까지. 즉,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찾도록 하는 정규 표현식입니다. 해서 한번 찾아보면, 네.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가 찾아지고 있죠. 그 다음, 역슬래시 소문자 S는 모든 공백 문자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나 계행을 포함한 공백 문자이고요. 역슬래시 대문자 S는 공백 문자가 아닌 모든 문자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컨트롤 H를 눌러서 역슬래시 소문자 S를 빈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역슬래시 소문자 S는 공백문자, 띄어쓰기, 행을 나누는 계획문자를 포함한 공백문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눌러보면 네, 모든 공백, 띄어쓰기, 계획문자 그 모든 공백문자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텍스트로 돌아가 주시고요. 컨트롤 H를 눌러서 역슬래시 대문자 S를 빈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공백문자가 아닌 모든 문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바꾸기를 눌러보면 네, 지금 띄어쓰기 그리고 계행만 남아있고 모든 문자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데이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정규표현식 살펴보기 1에서 공백문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를 나타내는 메타문자로 마침표를 배웠었는데 이 역슬래시 대문자 S는 공백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문자이므로 그 차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규표현식입니다. 우선 캐럿은 행의 처음을 나타냅니다. 정규표현식 살펴보기 두 번째 장에서 잠깐 삿갓 캐럿 문자를 봤었죠. 범위를 나타내는 대괄호 안에서는 캐럿이 범위 안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하는 메타문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괄호 밖에 캐럿이 있으면 이것은 행의 처음을 뜻하는 메타문자입니다.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저희 영문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영문 대문자는 어떻게 썼었죠? 네, 대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A에서 Z까지 이렇게 영문 대문자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의 처음을 나타내는 캐럿을 범위 밖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영문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장의 앞을 찾아라 인데요. 해서 찾아보면 I와 Y 두 개가 찾아집니다. 영문 소문자 I로 시작하는 문장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의 맨 끝은 달러로 표시를 하는데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보면 컨트롤 H를 눌러서 바꾸기 창을 켜주시고 마침표로 끝나지 않은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야 하는데 마침표는 메타문자였죠. 그래서 escape용 문자인 역슬래시를 붙여주고 그리고 마침표가 아니어야 하므로 대괄호 안에 캐럿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 그대로 마침표를 찾는데 근데 마침표가 아닌 거를 찾아줘 가 되고요. 그리고 행의 끝을 나타내는 달러를 붙여줍니다. 해서 빈칸으로 바꾸어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까지 있었던 물음표가 사라졌는데요.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보면 물음표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살펴본 정규 표현식 3개는 교환 맨 마지막 장에 요약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언어 처리를 하시다가 정규 표현식이 필요할 때는 우선 맨 뒷장을 보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 PPT를 좀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을 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파이썬 코딩을 주로 할 것이 아니므로 자주 쓰는 것만 외워두고 어떠한 정규 표현식이 있었는지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필요할 때, 이때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하는 그 정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 표현식을 언제, 어떻게 쓸지 감을 잡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정규 표현식을 연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요리할지 감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